이 수행은 다른 거 없어요. 틈날 때마다 여러분 참나와 만나시고, 그리고 이 참나의 관점에서, 자, 이게 지금 몰라라면, 요게 자명입니다. 틈날 때마다, 자, 에고의 생각을 자명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도 내려놓고 몰라를 하시고서 참나를 만나시고, 틈날 때마다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을 자명하게 정리해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찜찜하거나 선택하고 판단할 때 찜찜했고 뭔가 고민스러웠던 부분을 명상할 때마다 명상해서 마음이 무지와 아집을 내려놓고 우주적으로 이렇게 확장됐을 때 그때, 우주적인 마음이 됐을 때 그때 양심의 소리 제일 잘 들릴 때 자명하냐? 진짜로 나는 그걸 자명하다고 판단할 수 있나라고 물어보시면요. 뭔가 마음의 소리가 나와요. 뭐가 찜찜하다? 그럼 그것도 따져보시다 보면 또 새로운 길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위대한 선비고 보살이고 군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도예요. 늘 하나님한테 묻고 참나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민족은 한얼 이러기도 합니다. 참나 자리를 한얼. 그래서 이 참나 성령 자리고 저기 대종교 같은 데는 한얼이라 그래요. 한얼. 그래서 하느님도 한울림 이렇게 저기 천도교는 한울림 울은 울타리라 한울림 하면 온 우주를 더 말하고 한얼 그러면 요 씨알을 더 말하는 어떤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 한울림 그것도 맞는 말이고 한울림하고 비슷한 게 하느님 요 소리가 한울림하고 비슷한 소리고요 하늘의 주제자 요 소리거든요 온 우주의 주제자 하나님 그러면 우주의 한 분이신 분 그러면 한얼림 하면 좀 느낌이 비슷하죠. 꽃 같다는 게 아니라 우주의 하나의 큰 얼, 영이시다 하는 위대하고 하나이신 우주의 씨알 이런 소리입니다. 한얼림, 한알림. 예전에 한알 해가지고 한알림에서 나온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 하느님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요 리을 빠지면서 하나님도 되고 한을림도 되고 그래서 리을 빠지면서 한느가 되고 하나가 되고 왜 원래 한에는 크다 하나다 다 있거든요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다는 의미를 더 강조하면 하나님 온 우주 위대한 큰 제일 큰 우주 하면은 이제 하느님 이렇게도 가고 그래서 우리 상단 전에 하늘이 다 내려와 계시다 하는 게 대종교 철학입니다 여러분 여기 머리에 여기가 대종교에서는 이 머리를 천궁이라고 그래요. 천궁. 하늘집. 우주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 계신 집, 여기가 우리 머리도 하늘집입니다. 하늘이 여기 계세요. 그래서 북극성에 상응하는 게 여기에요. 우리 상단전, 요 안쪽에, 정수리야. 정수리에서 내려가고, 여기 이마 여기서 들어가고 해서 만나는 지점을 우리 하느님 집이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그냥 하느님 하면 편해요. 한, 얼, 알, 울, 막 이러고 있으면 서로 헷갈리니까. 하느님. 천주교도 하느님. 개신교도 하느님이랑 하나님 같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는 하느님하고 좀 합의 봐서 그냥 다 어차피 같은 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시공을 초월한 우주의 신성, 그 자리가 하느님 자리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민족식으로 말하면 늘 우리 내면에 요 안에 계신 하느님 저희 같이 뭐죠? 몰라 괜찮아하고 존재하는 상태 다른 말로는 알아차리고만 있는 상태 순수한 알아차림 그게 공적 영지거든요. 보조스님이 수신결에서 이 하나님 자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공적 고요한데 영지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 그럼 이텅 비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존재해요? 알아차림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알아차리고만 있는 그 자리가 있어요. 의식의 핵, 의식의 씨알, 의식의 핵. 그 자리에 집중하시고 계시면 이게 우리 민족한테는요. 제일 훌륭한 경배입니다. 경천, 경배. 한자로 경에서 경천 하면 경배하는 거죠. 여러분 하느님 늘 수시로 경배하셔야 되고 사실은 24시간 우리는 하나님
이 우리 내면에 거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야를 안 본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 하늘 자리인데, 하느님 자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나간 의식을 몰라, 괜찮아 하고 차단해가지고 안으로 돌이켜서 이 내면의 참나 자리에 집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존재로 만족한 상태에 계시면 참나의 현존에 만족하신다는 그게 성령 각성이고 하늘 각성입니다. 이게 우리 민족이 말하는 경천이에요. 하나님 바로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 이게 모든 건 아니에요. 하나님 뵙는 것도 경배고 하나님을 진짜 공경한다는 건그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천은 뭐로 이어집니까? 애인. 경천 애인하면 우리 민족 철학 다 얘기한 거예요. 경천에서 애인을 더 부풀려서 말하면 홍익인간 이렇게 네 글자로 말하면 홍익인간 그런 경천 애인하면 다예요. 여러분 마음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몰라 하는 건 경천입니다. 그러면 나와 남 모두에게 자명한 생각을 하자 하면 그게 이미 홍익인간이에요. 보살도 시작이에요. 그게 애인이에요. 생각 하나가 중요해요. 생각 하나가 틀어져 있으면 남한테 엄청난 민폐를 끼치고도 잘못됐다는 걸 모릅니다. 남들이 다 욕을 하는데도 자기는 몰라요. 적법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게 나옵니다. 찜찜하다. 남들이 왜 화내는지 이해가 된다. 그제서야 나와요. 양심법을 모르면. 그러니까 이게 실정법만 아니까 법 전문가들이 사기치고 다니죠. 양심법을 아는 사람은 사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법을 아는 거라 어기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인간끼리 맺은 합의는 배신해도 그게 될것 같은데 인간들이 정한 뭐 처벌이 있으면 그거 받고 다행히 인간들이 또 처벌을 안 정해놨어요. 그럼 이거 처벌도 안 받는 거예요. 범죄는 있는데 처벌 없는 경우 많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법을 못 정해놓으면. 근데 여러분, 하느님이 못 정해놓은 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이 뭔 짓을 하건 양심 어기면 찜찜하게 돼 있습니다. 하늘에는요, 아, 미처 그 죄에 대해서는 법을 못 정해놨네. 이런 거 없어요. 칼같이 찜찜함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법 아는 사람이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란 분들이 다른 말로 양심법을 지키니까 실정법 없이도 살수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법 잘 알고 자명하게 지키는 게 경천 애인입니다. 합쳐서. 네. 늘 참나의 현존에 만족하라. 자, 참나의 현존에 만족하라. 참나의 뜻에 따라 양심적으로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 경천 애인. 우리 학당 14조에 다 들어있는 게 경천 애인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뭐 말씀 제가 또꼭 드려야 돼요. 4번이 경천이고요. 외우세요. 7번이 애인입니다. 7번, 8번이. 이렇게 얘기 안 해드리면요. 또 뭐냐고 물어봐요. 다 아실 것 같아도 일부러 그러시는지 모른 척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증거를 남깁니다. 7번이 경천이고, 아니. 4번이 경천이고, 7번, 8번이 애인입니다. 딱 이렇게 해놓으셔야, 그리고 애인의 구체적 방법은 마지막 뒤에 있는 9번부터 14번의 홍익인간, 아니, 육바라밀의 그 실천법인데, 그게 홍익인간 실천법이에요, 사실. 홍익인간 하라, 이게 7, 8번이면, 홍익인간 어떻게 해요? 그럼 이렇게 하라, 하게, 그게 9번부터 14번까지, 6가지 양심 원칙이, 카르마경의 6가지 원칙이 홍익인간 실천 법칙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늘님, 여러분 내면의 하늘님 늘 뵙고, 하늘님이 양심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심적일 수 있는 거지, 하늘님 안 뵙는 분, 하늘님 안 만나는 분은요, 금방 여러분 탐진치로 끌려가 버려서 자기가 뭔 죄를 짓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게 심각한,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탐진치에 끌려가 버린 사람, 성령 모르고, 혈육의 자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법대로 사는 사람, 성령법대로 사는 사람, 생명법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자녀. 이게 다 우리 민족 안에 이미 있던 철학이에요. 환웅이 저기, 지금 백두산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저기 태백산에 내려오셔서 돌을 펴셨을 때부터 우리 민족한테 전해진 가르침. 하늘님이 계시다. 너희 머릿골에도 하늘님이 내려와 계시다. 이 하늘님이 온 우주의 주제자인데 그대들 머릿골에도 내려와 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재자인데 성부, 너희 머릿골에도 내려와 계시다. 각자 머릿속에 월인 청강이라고 달이 청강에 비추듯이 모든 그 생명체들 내면에 내려와 계시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성령에 해당되죠.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인간들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늘 뵙고 경천, 애인하는 철인이 되라. 그 철인이 성자입니다. 철인의 모범이, 근데 어떤 사람이 되라고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자로서 오셨던 것처럼 환웅이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나처럼 되라 그러고. 그리고 그 당시 환웅이 366가지, 그러니까 그 당시 365일에 해당되니까 1년 12달 일어나는 모든 인간 사이를 양심으로 성령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결하는 법을 다 보여주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게 환웅, 우리 민족의 환웅 신화예요. 역사이자 신화죠. 그게. 그래서 이 환웅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민족엔 계속 내려왔던 거예요. 그 뒤로 수많은 단군들이 등장해서 그 법을 이어갔습니다. 기록이 사라져서 그 전에 더 있었을 거라고 봐요. 당나라가요, 고구려 멸망시키고요, 몇 날 며칠을 태웠다고 나와요. 그 사료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우리 민족은요, 그래서 공부할 자료가 없습니다. 되게 좋아요. 공부할 게 없어요. 제 역사학과 갔는데 고대사 배울 게 없어요. 삼국지, 뭐 중국 역사서에 한 토막씩 있는 거 배워요. 자세하지도 않고. 아니, 솔직히 그 사람들이 뭔 관심이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여기서요, 왜 다른 나라 종족들 옛날 그 가기도 힘든 시절에 들은 얘기로 누군가 봤다더라 이런 거 모아가지고 모아놓은 자료 한 토막들이 지금 우리나라 기록의 대부분이에요. 고대사가. 싱가한 겁니다. 다 태워서 없애버렸어요. 백제 것도 사라졌고 고구려 것도 역사책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기록이 있는데 다 사라졌어요. 고구려는 역사책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물들, 비석에라도 새겨져 있는 것들 이거 다 엄청난 유물이거든요. 그런 거 그때 다 불타고 파괴됐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고구려 땅에서 중국인들이 자기 건 줄 알고 파다가 나옵니다. 고구려께. 그러면요. 이렇게 부셔버려요. 예전에는 부셔버렸어요. 근데 요즘은 안 부셔요. 요즘은. 왜 요즘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도 중국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 거라고 이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애낍니다만 예전에는요. 요게 드러나면은 한국인들이 또 설친다 해가지고. 한국인들이요. 요즘은 어쩐지 모르는데 예전은 저기 고대사 유족들 못 갔습니다. 다 막아놨어요. 거기 가가지고 맨 만세 부르고 막 이러니까. 한국인들만 오면 거기서 막 눈물 흘리고 뭔가를 느끼고 가니까 다 막아놨어요. 뭐. 요즘은 제가 가보질 못해서 모릅니다만. 저희 대학 다닐 때 막 그럴 때 이제 거기 통제된다고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고구아 가는 친구들한테 이제 들으니까 유물이 나오면은 이렇게 파괴도 해버린대요. 그래서도 한국인들이 그 고고학 발굴에 좀 더 참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고고학 전공하는데 지금 박사 됐을 텐데 그런 친구랑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화 한 줄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이 안에 역사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보면 돼요. 자, 역사적인 거는 발굴을 통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철학적인 건 우리가 해보면 압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하늘님이 있고 그 하늘님의 온전한 자, 하늘님이 온 우주를 지배할 때는 성부고 우리 내면에 들어와 계실 때는 성령이고 그 하늘님이 인간으로 오시면 지금 성자인데 그분이 환웅이시다. 하늘나라 계실 때는 환인, 지상에 내려와 계실 때는 환웅, 임금이 되셨을 때는 단군을 거기서는 대종께서 환검 그럽니다. 환검. 자, 환 이러기도 하는데 지금 한이라고 돼요. 환인을 환임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환임, 대종교에서는. 환인이에요. 환웅. 단군을 한검, 그럽니다. 여기 예, 이제 신인이란 뜻인데요. 신. 임금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주의 창조주, 인간 가르치러 오신 교화주, 인간을 다스리신 임금, 치화주, 대종교 이론을 갑자기 제가 또 얘기하게 조화, 교화, 다스릴 치자, 치화. 그래서 조교치, 군사부 일체 이설입니다. 부, 아버지 자리, 사, 스승 자리, 군 임금 자리. 이건 이제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분이죠. 권력의 주체죠. 자, 그래서 통치의 주체죠. 통치의 주체.
그래서 권력을 가지신 정점에 계신 분, 치화주. 자, 환웅이 오셔서 환웅천왕이란 임금이 되세요. 그분을 지금 한검 그러는 거예요. 단군하고 구별해서 한검. 임금은 임금이에요. 자, 그러면 하늘나라 계실 때는 이 우주에 있는 인류가 낳기를 도와주신 조화주, 아버지 같은 분. 인류를 가르치기 위해 직접 내려오셨을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성자로 오셨을 때는 교화주, 통치까지 인간들한테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나라를 세워가고 가르쳐 주실 때는 치화주. 이게 이제 대종교 이론이에요.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봉오동 전투 보시면 이제 그 다음은 청산리다 하는 게 대한 독립군이 봉오동 전투 홍범도 장군을 무시는 그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 독립군이 봉오동 전투의 주체고요. 그 다음 끝나고 영화 끝날 때 이제는 청산리로 하고 이 편을 예고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나왔으면 좋겠어요. 청산리까지. 청산리는 북로군정서입니다. 주체가. 그럼 거기 이제 총재가 서일 장군인데 서일 장군이 대종교 종사님이에요. 3대 교주 대라는 거를 독립운동 더 하겠다고 미루고 독립운동 하시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끝내 교주가 못 되셨어요. 근데 이제 종사님으로 모십니다. 3대 종사님으로. 그래서 그 서일 장군 밑에 이제 그 사령관으로 김자진 장군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홍범도 장군도 같이 참가합니다. 이래가지고 청산리 전투 때 이겨서 독립군들 다 모아가지고 자 누가 제일 총재일까요? 그 서일 장군을 최고 총 두령으로 해가 총재로 해가지고 대한 독립군단이라는 이제 독립군 거대한 독립군 진영이 서요. 이 양반들이 일본의 추격 피해 소련까지 갔다가 이때도 이제 가자 가지 말자 공산당 못 믿는다 가지 말자 막 김자진 장군 같은 분들은 공산당 절대 못 믿는다 가지 말자고 했는데 갔어요.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자꾸 이제 우리 국민들 선량한 국민들 죽이고 하니까 밀려서 거기까지 갔다가 물자도 부족하니까 소련군 지원 받고 소련군 지원 받으면서 일본군하고 싸우기만 하면 여기서도 싸우면 되지 하고 소련인 또 일본과 싸울 때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 도와주고 있었는데 일본하고 소련이 또 합의를 한 거예요. 거기 있는 독립군들 무장해제 시켜라 일본이 요구하니까 소련이 하루아침에 소련군 쪽에서 이제 무장해제하라고 나오니까 저항하다 그때 독립군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러고 민족주의 진영, 진짜 민족주의 우익 진영, 대종교 중심의 우익 진영의 무장투쟁은 그걸로 끝납니다. 홍범도 장군은 이제 공산당으로 피치 못해서죠. 공산당에서 저 카자흐까지 가서 극장 지키다가 돌아가시고 이때 다 박살납니다. 김자진 장군은 어떻게 다행히 잘 빠져나오셨는데 암살당하시고 북로군정서 또 유명한 김기식 장군도 공산주의자한테 암살당하고 지금 보니까 이제 다큐 보니까 그분들한테 다 밀정이 붙었더만요. 최측근들이 다 밀정이었더만요. 일본한테 정보 계속 주고 그러니까 일본하고 공산주의자랑 또 어떻게 해가지고 돌아가셨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서로 막 주고받으면서 했을 수도 있죠. 자세한 건 아직 안 드러났지만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러고 끝났어요. 그 뒤에 그럼 그 뒤에 이게 지금 1920년대 초인데 요 뒤에 이루어진 일제하의 무장투쟁은 다 공산주의 계열입니다. 왜? 소련의 지원하에 그 물자로 무장투쟁한 거예요. 대종교 중심의 대종교가 무장투쟁의 선봉이었어요. 대종교 무너지면서 그때 자결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할복이 자결을 어떻게 하시느냐? 대종교 교주들은 남다릅니다. 단학을 평소에 다 익히셨기 때문에 숨을 참아서 돌아가셨어요. 다. 그러니까 이제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사람이 과학적으로 숨을 참을 수 없는데 대종교 분들은 다 숨을 참아서 돌아가요. 나철 선생이 대종교 창시하죠. 중강했다고 그래요. 내가 창시했다고는 안 하고 단군 때 거 다시 복원했다 하는데 그분도 그 나라가 망하고 하니까 비분관계 하시다가 자결하시면서 뒷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자결하시는데 폐기법, 숨을 멈춰서. 그러니까 사실 폐식이죠. 근데 폐기법으로 돌아가셨다. 이런 돌아가시고. 3대 종사 서일 총재도, 서일 장군도 숨 멈추고 돌아가시고. 신규식 선생이라고 또 손문하고도 친한 또 우리 임정의 아주 원로 있으십니다. 신규식. 나라 망하니까 독약을 드셨다가 살아나셨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다니시던 되게 수염 이렇게 나서
멋진 외국 신사 같은 독립운동가 있어요. 사진 보시면. 최근에 다큐도 했었어요. 그분 중심으로 한 다큐도. 이제 요분 밑에서 여운 형이나 이런 분들 배양된 건데 이분도 돌아가실 때 임시정부가 싸우고 막 난리 나니까 아무튼 단식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숨 끊어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다 대종교 분들입니다. 신규식 선생의 명언이에요. 대종교가 일어서야 민족이 일어선다. 우리 민족이를. 이 정도로 대종교와 우리 민족이 한 덩어리로 인식됐어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그분들은요. 여러분 낯서실까 봐 이렇게 좀이라도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기독교로도 설명해보고 불교로도 설명해보고 다 좋은데 우리는 우리 민족 거로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왜냐? 우리 민족이 이거 안 알아주면 아무도 안 알아줄 거니까. 불교는 전 세계에서 알아줍니다. 기독교도 전 세계에서 연구하는데 우리 건 우리가 연구 안 하면 아무도 연구 안 할 거예요. 잘.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자고요. 어렵지도 않아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한 얼이 이게 하느님입니다. 성부 성령이 하나님이고 성자로 오실 때 성자의 새 모습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인류가 번성하게 도와주시는 역할. 직접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가르쳐주는 역할. 직접 몸소 임금이 되셔서 정치의 주체가 되셔서 통치를 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라고 보여주신 역할. 군사부 역할을 다 해주시는 거는 한 하늘님의 새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하늘님 여기 시공을 초월한 비인격적 하늘님과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하늘님 이렇게 두 모습이 있는 거예요. 대종교에는. 그래서 제가 오늘 대종교에 갑자기 꺼낸 게 대종교 각사를 읽어드리려고 나철 선생님께서 대종교를 중강하시고 종교활동하는 데 쓰라고 이 각사를 가르쳐주셨어요. 이제 본인이 이제 지으셨는데 계시를 받아서 지으셨겠지만 요 가르침들이 예전 대종교도들은 다 요거 염하면서 싸우고 독립운동도 하고 외세도 물리치고 스스로 이 나라의 주인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뭘 만들려고 했냐면 환웅 때 만들었다고 하는 한검이 다스렸다고 하는 신식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때 어디서 만들려고 했냐 만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통일시켜가지고 거대한 만주의 터를 잡고 대종교도 여기서 조선에서 밀려가지고 만주로 가고 보니까 뜻이 커진 거예요. 이제 오히려 우리 고향 땅 왔다. 제대로 이 신시를 복원하자 하는 큰 꿈을 꾸십니다. 그때 이제 그 종교적으로 염하던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문 하나 알아두시면 좋죠. 대종교의 기도문입니다. 각사, 깨닫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깨달을 각자 써서 깨닫는 말씀. 예. 안 길어요. 자, 이 깨달을 각자 이렇게 쓰잖아요. 예, 말씀 사자. 사전할 때 사자. 깨닫는 말씀. 한글로는 이릅니다. 세검, 세 신령이 한 몸이신, 삼신일체이신, 이럽니다. 환임, 환임, 환웅. 한검 해서 한임, 한웅, 한검, 삼신일체를 세검 한몸이신, 근데 여기 지금 빠져있는 게 있어요. 하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늘님이 더 본체고 이분들은 지금 인간의 모습을 한 새 모습이시죠. 그러니까 그건 아셔야 돼요. 세검 한몸이신 우리 한백검이시여 하고 우리말 각사는 한백엄이시여 하고 이런 인격적 측면에 더 집중합니다. 그럼 한백엄은요. 한, 배, 검. 한문으로 천, 조, 신입니다. 일본의 황조신이 있듯이 아마테라스 황조신이죠. 하느님이신 조상입니다. 위대한 한자도 되지만 하늘에 계신 하느님과 같은 우리 할아버지 한, 배, 검. 하느님, 신령님 하는 소리. 한백엄 하면 이제 그 우리 민족 제일 어른은 환웅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환웅. 우리가 아는 개념으로는 단군이 아니고 환웅입니다. 환웅이 삼국유사에도 보면 통치까지 했다고 나와요. 환웅천왕이라고 불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환웅천왕이 한검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군의 원조 단군. 자, 하늘에 계실 때는 환인, 우리가 아는 단어로 환인, 내려오시면 환웅, 그리고 환웅천왕.
천황을 지금 임금이라고 한검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고, 이분들을 한 분이시니까 삼신일체니까 뭐라고 불러대? 한마디로는 한백엄 그럽니다. 한백엄. 한백엄 그러면서 대종교 소개도 해드려요. 혹시 나중에 영화 청산리 나오면 좀 더 이런 내용도 살짝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전 청산리 전투 우리 고대가 아니죠. 그 예전 영화, 고전 영화로 보시면 승복을 입으시고 묵주를 찬 그 머리 깎으신 분이 나와서 모든 걸 막 주도하고 합니다. 그분이 서일장군이에요. 대종교 종사. 그러니까 이게 대종교 원래 그 분인데 얼핏 보면 스님인 줄 알 수 있는 그분이 서일장군이신데, 자, 대종교를 큰 종교인 줄 아신 분들이 있어요. 사람 인자의 마루 종자 대종교입니다. 원래 단군교로 종교를 열었다가 일제 또 탄압도 받으면서 용어를 바꿔요. 보세요. 대종이 위대하신 사람 중에 마루 종자, 사람 중에 꼭대기, 이게 한문 사전 뒤지시면 상고 신인 종자입니다. 예전에 존재했다는 신령한 사람. 그래서 이 검이 신령한 사람이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아니면 하느님과 같으신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런데 그분이 이제 신적인 존재다, 이런 소리니까요. 상고 신인, 신인이시다. 대종교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종교 각사인데, 세검 한몸이신 우리 한백엄이시여.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말로 읽어드릴게요. 세검 한몸이신 우리 한백엄이시여. 가마히 위에 계시사. 한으로 듣고 보시며 나 살리시고 늘 아려주소서. 예전 말이라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들으셔도. 그래서 가마히 위에 계시사, 이게요. 저기 하늘에 계시사, 이 소리입니다. 저 위에 계시면서 하늘로 온 우주를 통해 듣고 보시며 우리를 낳아주고 살려주십니다. 늘 그런 은덕을 내려주소서 하는 하나님한테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뭐 좀 이제 제 강의 듣고 보시면 지금 한백엄은 인격신인데 가만히 위에 계시면서 온 우주를 통해 듣고 보시며 하는 걸 인격신에다가 다 갖다 붙이기에는 우리를 또 낳아서 살려주시고 은덕도 베풀어주시고, 즉 이 얘기는 우리 머릿골에 내려와 계시는 대종교의 하늘님이라고 바로 설명하기에는 인격신으로 접근하면 약간 애매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격신으로 접근하는 게 이해하시기 쉬우니까, 자, 성부 성령보다는 예수님을 통해 접근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세검 한 몸이신 한백엄이시여 하고 접근하지만,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머릿골에 내려와 계신 하나님의 본체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지만 성령을 만나야 되듯이 세검 한 몸이신 우리 한백엄이시여 하면서 우리의 영의 씨알, 하나님 자리를 여러분 자각해야 됩니다. 참나의 현존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들으면 이 말이 더 이해가 잘 돼요. 이 머릿골에 내려와 계신 그 온 우주의 주제자이신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 계신 그 하늘님이시여, 저 위에 계시면서 고 차원에 계시면서 온 우주를 통해서 듣고 보시며, 자, 시공을 초월한 차원에 계신 하나님은 온 우주 시공 안에 생각, 감정, 오감 차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냥 꿰뚫어 보시죠. 이게 하늘을 통해 듣고 보시며 우리를 낳고 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머릿골에 그런 분이 내려와 계시다. 이렇게 비인격적 하늘님으로 읽어야 이해가 더 쉽습니다. 근데 접근하기는 인격신으로 접근하는 게 쉬우니까 한글로는요, 세검 한몸이신 우리 한백엄이시여, 가마히 위에 계시사 하늘로 듣고 보시며 나 살리시고 늘 아려주소서 하고 이렇게 대종교에서는 의식돼 쓰는데요. 저는 참나의 현존에 바로 집중하시면서 이 하늘님을 만나서 하늘님한테 바로 가피를 받는 용도로 쓰시라고 권합니다. 바로, 자, 한문으로만 제가 한번 써드릴게요. 그러면 훨씬 인격신 개념보다는 하늘님한테 좀 더 집중하자. 이 동학의 시천주랑 다 똑같아요. 신령재상, 신령이 저 위에 계시니. 근데 지금 여러분 머릿골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님이. 신령재상, 천시천청. 하늘, 온 우주를 통해 듣고 보시니,
그러니까 이 인간이 아니시니까 하늘님은요 보이지 않는 영이니까 온 우주를 통해서 보고 들으세요. 우주에 일어난 일은 그냥 알아차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식으로 보고 듣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통해서 보고 들으신다. 이게 이미 인격신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하늘님이 저 위에 지금 머릿고래. 우리는 머릿고래. 근데 위치로서 위 단순히 위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 차원에 계신다는 거예요. 고 차원. 영의 차원에 계신다. 시공을 초월한 차원에 계시면서 시공 안에 온 우주를 통해 보고 들으시면서 뭐 하세요? 생아 할아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살려주십니다. 주십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만 요거는 익숙하시죠? 만 만세 강 충심을 내려주 만만세 강충 만만세 영원토록 은혜 은덕을 우리 마음에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그러니까 이 머릿골에 계속 이 우리 마음에 이 우리 마음에 저 충은요 우리 속이거든요. 우리 마음은 저 속에 끝없이 은덕을 내려주소서 감응을 해주소서 이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속 감응하셔가지고 예. 감응하셔가지고 은덕을 생각, 감정, 오감을 통해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덕을 펴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이거를요. 저도 가면 종교로 하시는 분들은 물질의 축복을 나눠주소서 하고 이걸 이용해서 그렇게 비시는 분도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솔직함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뭐라도 주겠다는 마음으로 대종교 분인데 이게 교회인지 대종교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종교로 생각하고 간 건 아니고 저희 선생님이 제일 총종교 교주시니까 선생님 뵈려고 갔어요. 처음에는 와 주말마다 선생님을 봉호 선생님을 뵐 수 있다 최고 아닌가요? 그래서 무조건 가는 거죠. 막 약도 보고 찾아서 가니까 저기 어디죠? 저 문화촌 있는데 홍제동인가요? 거기 꼭대기에 있더라고요. 산 중턱에. 근데 이제 중턱인데 그 동네에선 꼭대기죠.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있어요. 가니까 그 삼종사 거기 비석도 딱 있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9살 때죠. 여름방학을 딱 아예 거기서 수련하겠다 하고 하숙집 아주머니한테 집만 맡기겠습니다 하고 이제 안 옵니다 하고 가서 대종교에서 여름을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낮에 이제 수련 좀 하려고 앉아있으면 독립군가가 막 틀어져 있어요. 명상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명상단체면 잔잔한 음악 나오잖아요. 거기는 막 압록강 넘어가자, 막 나가 싸우러 나가 이걸 들으면서 명상하는 민족주의 의식이 싹 틀 수밖에 참나가 계속 그쪽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그때 독립군들이 왜던 거예요? 신령제상 천시청청 생아활아 만만세 강충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속 내 속마음에 계속 응하셔가지고 지혜와 대종교에서 높이 치는 게 덕 해력이거든요. 하나님한테 일단 세 가지 속성입니다. 자비심, 온 우주를 살리신 덕, 온 우주를 꿰뚫어보는 진리를 꿰뚫어보는 지혜,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린 힘, 요거를 우리 마음에서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신성의 지혜와 덕과 힘을. 자, 상중하단전으로 말하면 지혜, 덕, 힘 이렇게 생각, 감정, 오감들의 덕목이거든요. 생각은 지혜롭게. 감정은 덕스럽게, 오감은요, 힘있게 쓰자는 거예요. 진리 구현에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이 각성되면 우리 몸에 삼단전이 각성되면서 이렇게 지혜, 덕과 능력이 나온다. 늘 이 각사를 연마하시면서 이렇게 깨어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월요일 날 제가 연불이나 기도나 만트라를 적극 활용하시라. 평소에 아예 몰라 하시거나 생각을 하실 때는 자명한 생각 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망상들이 평소에 자명한 생각만 여러분 꼭 하시지 않잖아요. 망상들이 올라올 때 좋은 만트라나 기도문, 나무아미타불, 예수님 이런 인격신 같은 존재에 대해서 기도를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아예 그냥 아버지, 주인공, 무형의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기도문을 바치거나 아무튼 생각을 그쪽으로 몰입시킬 수 있는 좋은 만트라나 기도문, 연불 문구를
자꾸 집중하시는 거, 생각을 활용하시면서 늘 깨어있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대종교인들은 뭘로 깨어났는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동학은 어떻게 깨어났나요? 시천주. 직위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하면서 녹두꽃 드라마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할 때 그거 옷에다 써서 했습니다. 옷에 그거 쓰면 총알 안 맞는다고. 그냥 그런 마음인 거죠. 그렇게 염하면서 만트라 외면서 싸웠어요. 동학군들이. 지기는요, 지극한 기운이 하느님이에요. 지극한 기운이 지기 금지. 요것만, 아, 동학까지 가면 제가 더 안 할게요. 요, 지극한 기운이 하느님이에요. 지극한 기운이 지금 나에게 이르셨나이다. 이게 성령 만난 거예요. 지기금지, 지극한 기운이. 지금 지기금지, 지극한 기운이 지금 하나님이 내, 지금 대종교식으로 말하면 머릿골이죠. 하나님이 지금 임하셨으니 지기금지 원이대강, 원컨대 크게 나려주십시오. 똑같죠. 강충함. 요 각사 요약한 게 지기금지 원이대강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임하셨으니 원컨대 큰 은덕을 나려주십시오.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지기금지 원이대강 하고 본격적인 시천주가 시작돼요. 시천주. 그 하느님을 제가 잘 모시고, 조화정, 하느님을 잘 모시고, 경천, 조화정,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지. 애인, 사람 살리는 일에 조화정, 조화에 나도 참가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경천 애인입니다. 영세불망 만사지. 영원토록 내가 하느님 잊지 않고 이렇게 돌을 닦아가면 만사지, 만사를 꿰뚫어보는 지혜가 생길 것이다. 내용을 보면 다 통합니다. 시천주나 이 각사나 내 내면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느님하고 하느님의 현존과 만나서 하느님의 지혜와 덕과 능력을 내 심신을 통해, 내 에고를 통해 구현해내겠다 하는 걸 염원하는 내용입니다. 뭐 복발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고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 주기도문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 주기도문이나 우리 동학의 시천주나 대종교 각사는요, 다 그겁니다. 이거 하면서 막 일신의 영달을 외시려면 찜찜하실 거예요. 그쵸? 이렇게 스케일이 큰데 여기다가 끝에 돈 좀 이렇게 보태려면은 찜찜하실 거예요. 요 그대로 통 크게 외시면서 서원하시면서 위대한 선비, 우리 민족은 선비라고 했어요. 선비가 되시길 바래요. 군자, 보살, 뭐 이런 사도 다 밖에서 들어온 말이고 우리 민족은 선비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시대 선비가 너무 갓쓴 선비 이미지만 만들었는데 우리는 원래부터 예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다 선비라고 그랬어요. 위대한 인격자란 뜻입니다. 선비들, 큰 선비들 되세요. 요즘 씹 선비 이래가지고 선비가 아주 안 좋은데 쓰이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진짜 선비가 돼서 선비 문화를 이해하고 제대로 자각한 날이 오길 바랍니다. 요거 좀 열심히 외시면서, 이거 외면서 청산이 대첩 이뤘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예,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적용하면 여러분 불매운동할 때 이거 외면서 하시면 지대로 독립군 기분 내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독립군입니다. 이거 외시면서 불매운동 하시면.